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스 시리어스의 계략에 휘말려 오비앙 케노비를 구하러 온 마스터 요다 일행. 엘도란 행성입니다. 늦은 건 아니겠죠? 케노비 장군, 이쪽은 마스터 요다다. 응답하라, 구해주겠다. 누가 구해달래요? 그러나 위험에 빠졌다던 오비아님은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이상하군 뭔가. 뒤늦게 함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 어! 함정이었어! 난 이제 아셨어요? 900살이 넘은 마스터 요다, 나이와 함께 포스도 늙어버린 걸까요? 위험해요. 아무튼 제다이 서원에선 관증금을 내놔. 선생으로서 부탁하는데 수련생들을 해치지만 말아요. 물론 전 아직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요. 뭐 가르친 것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다 내 자식 같은 제자들이죠. 저희 용감하고도 거센 저항 보이시죠? 어휴, 안 통하는군요. 잘 있어라, 땅꼬마들. 저희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리버스 장군은 광선검을 빼앗아서 달아납니다. 그때 시스의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들고만 마스터 요다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후퇴 크로산트로. 네, 이럴 땐 일단 후퇴하고 봐야죠. 초광속으로 출발. 이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하겠죠? 슝슝,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초광속 이동이랍니다. 자, 다시 제다이 사원으로 가볼까요? 제다이에게 생명과도 같은 광선검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우리 파도완들이 아니죠. 그래 잘한다. 하지만 역시 역부족이네요. 그리버스 장군이 우주선을 타고 도망치잖아요. 광선검을 모조리 빼앗겨버렸으니 이제 어떡하면 좋죠?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해. 내가 운전할게. 잠깐만요. 안 돼요. 버스 타지 마요. 선생님으로서 명령합니다. 얘들아, 가자. 우리 파다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지만 뭐 어쩌겠어요. 광선검은 되찾아야죠. 그럼 출발. 요즘 애들을 누가 말려. 이렇게 무턱대고 뒤를 쫓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광선검을 되찾을 확률은 15조 975분의 1이라고요. 지금 타투인 행성에 있어. 예? 기운이 느껴져. 모래바다 근처야. 예! 느껴지긴 뭐가 느껴져요? 자기가 무슨 제다인 줄 아나? 아이, 맞네. 나도 느껴져. 그건 그렇다 치고 은하계 반대편까지 어떻게 갈 건가요? 이 버스로? 포스로 광선검의 행방을 감지한 파다완들? 과연 훌륭한 제다이가 될 소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군요. 게다가 아무나 다루기 힘들다는 광속 추진 엔진까지 달다니 정말 놀랍죠? 완전 끝내준다! 그럼 초광속 이동에 실패한 마스터 요다는 뭐라고 있을까요? 그나저나 우리를 배신한 자가 있다니 도대체 누굴까요? 아이, 답답해. 누구긴 누구예요? 팔퍼틴 의장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공화국의 팔퍼틴 의장이 바로 마스터 요다를 함정에 빠뜨린 시스의 군주 다스 시디어스였다는 걸요. 정체를 밝힙시다, 버스의 힘으로. 그래, 좋아요. 마스터 요다의 뛰어난 포스라면 시스 군주의 정체를 알아내기란 식은 죽 먹기라고요. 야, 아싸올라. 아니, 바로 뒤에서 알투가 힌트까지 주고 있잖아요. 아유, 저건 힌트가 아니라 그냥 정답이구만. 킥피스토? 아니요. 메스 아메다일까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좀 해봐, 알투. 팔퍼틴 의장? 그래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 펠퍼틴 의장한테 누군지 물어보죠. 좋은 생각이요, 그거. 정말 너무하시네, 진짜. 꼼짝 마, 우단침입자는. 오!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다. 그 순간 지나가던 밀레니엄 팔코노가 구조 신호를 듣고 이들을 구하러 옵니다. 농담이에요. 구조 요청 듣고 왔어요. 내 이름은 칼리시안. 오호, 뭔가 재미난 분들이 와주셨군요. 우주선도 정말 화려하고 근사한데요. 다행히 이들의 도움으로 마스터 요다 일행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파다완들이 잘하고 있는지 볼까요? 포스로 광선검의 위치를 감지한 이들은 자바의 소굴로 숨어드는 중입니다. 저기서? 여기서 자바는 누구? 자바 더 헛은 민달팽이처럼 생긴 악당으로 저래봬도 스타워즈 세계에선 빠질 수 없는 인기 캐릭터죠.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요. 자, 아니나 다를까 자바는 광선검을 품에 안고 숙면 중인데요. 포스를 이용해 광선검을 되찾는 우리 파다완들.
아니, 쟤는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요? 어딜 가나 말썽 부리는 아이가 꼭 한 명은 있다니까요. 자바가 깨버렸어요. 멈춰! 랭커의 먹이를 만들어주마. 누구 맘대로? 파다완들, 뭐야? 좋아, 광선검을 되찾았으니 어서 해치워버리자고요. 어? 카이버 크리스탈이 없어? 아니, 크리스탈이 없다뇨.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리버스 장군이 이미 카이버 크리스탈을 빼돌린 건가요? 크리스탈이 없으면 광선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일단 도망치고 봅시다, 여러분. 시스무리의 손에 들어가버린 카이버 크리스탈. 과연 그들의 음모는 뭘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